다시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아, 정말 싸게 먹었습니다. 엔카리 20엔 컷! 기만자시네. 사람인가? 너도 60엔 만에 먹었으면서 왜 그러세요? 와, 내가 3배나 더 썼어. 나만 옷 없어. 주얼은 나보다 많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싸우는 건 뒤로 하고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에너지 이벤트 재밌게 즐기셨나요? 아카리의 표정을 짓는 요리와 요리처럼 행동하는 아카리.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저번 시간에 엔카리를 탐구했으니 이번엔 언니를 탐구할 차례입니다.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요리 엔젤입니다. 엔요리는 중요한 마법서포터입니다. 위치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엔카리 뒤에 위치해 있죠. 위치를 보니 태클 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매인 아카리와 유리가 같이 붙어있고 램과 람도 같이 붙어있는데 왜 시오리랑 같이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2인 1조로 새 캐릭터를 내줬잖아요. 그것도 패스 캐릭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넘어가. 아니 잠깐, 엔요리는 동생과는 다르게 서포팅 스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엔요리의 스킬은 엔요리보다 앞에 있는 캐릭터 중 가장 남은 HP가 많은 악원에게 도발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대상의 물리, 마법 방어력이 대증가하죠. 이 스킬은 악원 전체의 물리, 마법 크리티컬이 대증가하고 악원의 HP를 소회복시킵니다. 도발 부여는 또 독특한 스킬이네요. 넌 못 지나간다.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마법 방어력을 중상승시킵니다. 5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럼 6번은 어떤지 볼까요? 어머이야 터덕해! 이거예요! 헤븐리 하트! 엔요리의 6번은 가장 TP가 많은 적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대상의 TP와 마법 방어력을 좀 감소시키죠. 타마키가 생각나는 유버네요. 타마키는 스킬로 쓰지만요. TP도 감소시키고 마법 방어력도 깎는 유버 덕분에 엔요리는 주로 클랜전과 아레나에서 채용이 됩니다. 엔요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죠? 가장 큰 장점은 1스킬의 도발 부여죠. 남은 체력이 가장 많은 아군에게 도발을 부여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은 페코린느, 리마, 시즈로와 같이 쓰기 매우 좋습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캐릭터가 도발을 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른바 갯모에라는 거죠. 그리고 유버로 TP와 마법 방어력을 깎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어력하고 TP를 같이 감소시키는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물리, 마법 크리티컬 버프도 빵빵하게 주고 아군 전체 회복도 있습니다. 스킬 루프를 보시면 이 스킬도 자주 쓰기 때문에 절대 힐량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럼 단점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엔요리는 유버로 TP와 방어력을 깎아야 하는데 유버가 배리어에 막힐 경우 TP와 방어력 감소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카리를 적으로 만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야루가 공격형 적패면 유카리는 방어형 적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레나에서도 도발 발동 모션이 좀 길다는 것과 현재 아레나 메타는 범위기 위주여서 도발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든 편입니다. 도발이나 뭐냐? 나에게는 범위기가 있다. 9월 8일 엔카리와 함께 엔요리의 전용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스킬의 도발이나 다른 효과가 강화되면 좋을 텐데요. HP, 마법 공격력, TP 상승 스탯을 추가로 받았고 도발을 부여한 캐릭터의 물리, 마법 방어력 상승이 득대로 강화. 여기에 대상의 물리, 마법 공격력이 중증가하고 지속 HP 회복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대면 도발이 붙은 탱커는 정말 괴물이 되겠는데요? 탱커가 쓰러지지 않아! 나중에 나올 육성 요리의 유버를 견딜 수 있으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지속 HP 회복까지 붙어있으니 전우민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덕분에 아레나에서 단일 공격형 대 카운터 편성용으로 쓸만해졌습니다만 도발 스킬 발동이 느리다는 점과 램과 이노리의 초동 스턴에 끊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요리, 어떤 분이 뽑으시는 게 좋을까요? 엔요리는 클랜전과 아레나에서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쓸만한 도발 탱커가 없으신 분들은 엔요리로 기존 탱커에게 도발을 부여해서 사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같이 쓰면 좋을 탱커는 누가 있죠? 위에서 설명드렸던 페코린느, 리마, 시즈루 말고도 유카리도 있습니다. 특히 유카리는 회복 스킬도 있으니 생존력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엔요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발을 부여해준다는 점은 좋았는데 범위기 위주의 아레나 메타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스킬이 전체 방어였다면 지금보다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통상 캐릭터라 약하게 됐다고 변명도 못하잖아요. 통상이어도 좋은 애들도 많은데. 그래도 TP 감소라는 이점이 있으니 클랜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봅시다. 이상으로 엔요리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쌍둥이면서 몸매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쌍둥이라고 100% 다 닮을 순 없는 거야.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성격만 다르지 전체적인 건 어 비슷한데 왜 아카리만 좋아하는 건데? 날 너무 쉽게 보는구나.
네가 분홍머리 가장 존재를 믿는 만큼 나도 까다롭게 체육회를 직장한단다. 그래봤자 복장 요소밖에 없지 않냐? 한복이나 기모노 같은 거. 무슨 소리야? 몸매도 포함된다고. 이런 변태 새끼,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